어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이창용 총재 입에서 나왔어요. 규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5연속 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이창용 총재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5연속 동결을 했는데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2월 동결 이후로 7개월째 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한미 금리 격차,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이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가 나고 있죠. 최대치로 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불안한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경기 상황 한번 잠깐 보면은요. 지금 중국의 어떤 부동산 부진의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쪽에서는 지금 금리를 두 차례 올려야 된다는 식의 지금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하방 그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1.4% 기존 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는 존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어떤 부동산 부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한 그 차이가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올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어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실질 GDP죠. 실질 총생산, 국내 총생산을 보면은 지금 우리 한은은 이렇게 1.4%를 지금 기본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뭐 KDI라든가 그리고 무디스라든가 OECD에서는 1.5%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S&P에서는 1.1% 정도로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을 지금 90년대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생각외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때 굉장히 타격이 컸다 보니까, 뭐 이때는 뭐 국가 부도 사태니까요. 그때와 그리고 생각보다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그 시점에서 한번 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 외에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들을 이어왔었고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아쉬운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는 아까 몇이요? 1.4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 1%대 성장률이 나왔던 시기도 거의 세계 금융위기 시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한 1%를 훨씬 웃도는 2%에 넘는 성장률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4, 뭐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1.2, 뭐 중국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앞에서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부진에 따라 어떤 좀 안 좋은 리스크를 생각하면 1.2에서 1.3,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1.5 정도로 지금 한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진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한은 총재의 입에서 나온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를 보면은요,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컨트롤, 결국은 대출 규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코멘트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자, 일단은 최종금리 상단을 3.75%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통위원들 전원이 그 부분에서 내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코멘트들을 보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연준이 긴축을 계속 긴축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상단을 열어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을 올리는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죠. 두달 연속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의 이 하는 총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도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두달 동안 저희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어떤 대출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이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당국과 같이 미시적 정책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을 다시 점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같이 이 가계부채를 낮춰가는데 정책 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이 대출에 대한 얘기 코멘트들을 했고 그런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는 이 상황들과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또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자, 금통위가 9월에 없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8월 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9월에 FOMC가 열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죠. 물론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7월에 올렸으니까 9월에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혹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금통위가 9월에 없으니까 9월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을 통한 개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게 된다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의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시적 대응. 당연히 한국은행보다는 금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이런 곳에서 더 하시겠지요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부담이 분명히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금리는 동결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장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할 수는 없다 보니 일단 동결을 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로 미시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하겠다. 그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대응이라는 것은 금융위, 금감원 이런 곳을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출 규제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가계부채법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당국의 컨트롤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결국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거 뭡니까? 우리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모든 긍정적인 어떤 사인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제가 나온다는 건요. 규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9월 됐는데
어떤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대출 규제 얘기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보니까 8월 거래량도요,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다. 통계가 많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9월 달 되면은 거래량이 더확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늘어나면서 GDP 대비한 대출 비중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잘 가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보되 그 안에서 어떠한 또, 리스크, 어떤, 아니면 약간의 우리 그걸 제한하는 어떤 요소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시장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은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들이 같이 겹쳐져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존재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은 그 흐름대로 계속 이어져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이러한 어떤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대응하면서 나갈 때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또 좋은 사인들은 제가 앞으로 지속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고 말랑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